아, 그러니까 우리 홍만이 굉장히 예성스러워. 아, 그래, 너무 진지한데. 그래서 그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뭐 위로에 또 소주도 한 잔씩 하고. 네, 운동을 해서 같이 하고. 다시 이제 몸 만들고 내년을 목표로. 아, 진짜? 예, 예. MMA 다시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격려도 하고 식단 쪄서 운동해서 내가 매일 뭐 밥 먹자고 못하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별식이나. 오늘은 홍만 씨 먹어도 돼요? 네, 먹을 수 있습니다.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항상 싫은 선수들은 진짜 손이 크잖아. 지금은 이제 뭐 다 그 슈퍼마켓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찍잖아. 근데 예전에는 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가격을 정할 때 있었어요. 네. 우리는 기본적으로 500리터를 먹는다고 우유를. 500리터? 근데 항상 200리터 값을 받아. 어, 맞아요. 그래 보이니까. 예예. 동남대. 동남대. 착시가 생긴다니까. 보여줄까? 아, 볼게. 이게 유희야 이거 안 들어볼래? 숟가락? 유희가 들면 이게 밥숟가락이야. 어. 근데 이걸 홍만이 들면 티스푼이야. 그치. 그치. 그거랑 밥그릇 같이 들어봐요. 우와! 와! 미니어처야 미니어처! 뭐야 잠깐만! 요거트 같아 요거트. 와 장난! 와 장난 아니다 진짜. 근데 일단 뭐 누나한테 또 맛있는 음식 있으니까 일단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눠보고. 그럼 유희가 직접 만든 거니까 한번 맛을 어떨지. 한번 홍만아 맛을 한번 봐라. 알겠습니다. 원샷 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지. 진국이다. 진국이야. 안 뜨거워요? 뜨거움을 두려워하고 왜 이러는 거야? 알겠습니다. 이 친구가 아, 와 잘하네. 잘하네. 어 진짜 맛있어요. 어 진짜 맛있어요. 어 진짜 맛있죠? 네 맛있어요. 와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못 먹어봐요 평소에. 그냥 집에서 먹기 때문에요. 그럼 그 건더기도 한번 봐라. 숟가락 가지고. 고기가 아주 그냥 티스푼으로 고기가 우리가 입으로 뜯은 고기야. 진짜요? 오 진짜요? 끝났다가 이런 자리야. 좋겠다. 그 안에 말했잖아. 누군가에게 그게 맛있을 수 있다. 내 꼼꼼히 본다. 뜨거운 걸 되게 싫어해. 와 진짜 와 고급스럽게 드시네. 와. 아니, 디저트 과일 먹는 것 같아. 되게 이쁘게 먹어요.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네 한 숟가락. 술도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마시고 그러다가 그 밤에 포장 마치는 나방이 들어오니까 나나나. 와 진짜. 제가 직접 그 굴비 구이에요. 우리 현도하고 홍만이하고 굴비 좋아한다고 하니까. 아 굴비 좋아한다 그래서. 아유 감사합니다. 오른 노래 잘 먹지. 야, 우리 한 마리씩 나눠 먹자. 엄마 먹어라. 핸드 예, 잘 먹겠습니다. 아,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뼈 다 발라서 먹니? 뼈 빼야지 아프잖아요. 뭐라고? 뼈 빼야지 아프잖아요. 아 되게 섬세하시구나. 발라드릴까요? 네. 오! 오! 발라드려요. 이거 잘 가르치는 분이 잘 가르치는 이게 맛있더라 이거. 맛있다. 오! 정말 잠 못 잔다 또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올라가. 감사합니다. 대박이다. 떠니노? 떠니노? 떠가 지금? 우르르? 와. 와, 이거 야. 와, 이거 야. 형들한테 어떻게 지내셨대? 되게 고마워 형님이요. 왜냐면 얼마 전에 형님 생일이었거든요. 근데 생일날 파티를 했었어요. 그날 제가 그때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. 갔는데 또 거기 같이 있는 지인 중에 아는 형님이 저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여자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. 근데 그 여자분하고 제가 잘 됐어요. 지금? 네. 제 생일 파티에서.
여자친구가 생겼네.